고향의 봄이 이젠 이른 시간부터 찾아옵니다. 춥다, 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야, 예. 예, 집주인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아니 하우스가 지금 몇 동입니까? 하우스 지금 다섯 동입니다. 다섯 동이야? 예. 아니 그러면 이 고향이십니까? 고향은 아닙니다.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요? 예. 그럼 여기를 어떻게 오시게 되십니까? 여기 제가 퇴직하기 한 3년 전부터 이제 예. 기농 준비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대구 경북 인근에 안 가본 데는 없습니다. 야. 그래서 땅을 찾다가 찾다가 마지막에 찾은 땅이 이쪽 부일리입니다. 와,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 정년 퇴직하시고 예. 그냥 나는 그냥 귀촌 한다고 마음을 갖고 계셨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지가 정확하게 몇 년 됩니까? 여기 2019년 연말에 왔으니까 이제 귀농 3년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차예요? 예. 이게 남자들의 로망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퇴직하고 난 뒤에. 예. 예. 그리고 로망을 이제 이루어진 거죠, 솔직히.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야, 박수 한번 지지세요. 야. 그렇죠. 사실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예. 근데 아직은 안 보입니까? 아, 제 집사람은 아직 회사에 근무 중이고. 예. 저는 퇴직해서 저 혼자 내려와서 농사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이해가 됩니다. 예. 이 하우스는 지금 퇴직금을 갖다가 야들이 먹었네요. 예, 퇴직금을 예. 지금 경운기 저 뭐고 저 관리기입니다. 관리기부터 예. 시작해서 아이고. 어차피 뭐 퇴직은 제2의 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발하는 의미로 좀 무리한 사항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새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하는 만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목이 샤인머스켓입니다. 포도. 샤인머스켓? 예. 농사 지어 마십니까? 아, 전혀 지은 경험은 없습니다. 그럼 왜 가지고 샤인머스켓을 만나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에 들어와서 제가 제일 느낀 거는 이제 공기 좋고 제일 처음에는 그 무의도식 하다시피 진행 한 몇 개월은 진행을 했었어요. 예. 이제 풀만 메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산성이 나름대로 퇴직금은 투자를 했는데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 어차피 이게 투자한 바에는 나중에 이제 고소득 작물로 한번 집을 재배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비닐하우스를 짓게 됐습니다. 작년에 그럼 일단 얼굴은 봤습니까? 샤인머스켓 얼굴은? 샤인머스켓은 최하 2년 정도가 지나야 이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원래 그러면은? 원래는 일부 수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일부를 수확, 벌써 이제 뭐 아니, 일부 수확할 예정입니다. 예정. 예, 예.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모르네요. 아, 당연히 나오죠. 아니. 예. 아니, 물론, 나무가 2년마다 예, 열매를 맺어주지만, 예. 한 번도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는 돈이 보니까 제가, 퇴직금을 갖다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은. 네, 조금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그 사모님이 이래 하락합니까? 이 남편으로서 이제 30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해서 하겠다는데 그 반대할 그 와이프가 있습니까? 아니요. 집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건 이제 남자 입장인데 여자 입장이 부인 입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하는 거 없이 야. 남편의 뜻에 따라 흔쾌하게 오케이 해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 아주머니는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사모님이 집에 오면은 보고 뭐라 할까요? 좋다. 아, 선택 잘하셨다. 진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 근데 사실 이 남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급쟁이가 되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정년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남아 있는 40년이 남아 있다니까요. 네. 그 다시 지금 용기를 내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용기를 어찌 내셨습니까?
제 모토가 이제 저지르면 해결된다라는 그런 모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저지르면 동네 분들이 도와주시거나 굉장히 많이 도와주세요, 지금. 농사 짓는 부분에. 하우스도 와서 좀 지어주시고. 예. 또 약도 좀 쳐주시고, 아직까지. 동네를 잘 들어야 돼. 그렇습니다. 그건 안 납니까? 이게 원래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근데 사실 그 금된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추진을 못하는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올해 실패하면 내년에 또 한다. 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이 순간에 참 이제 이 앞으로 내가 정년퇴직하고 앞으로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뭔가를 또 이 세상을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참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참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그분들한테 용기 한번 주이소. 예. 저는 사실 그 퇴직이라는 부분이 두려움보다는 다시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계기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퇴직을 앞두신 분들도 또 너무 걱정은 또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게 뭐 쉬운 말로 살아가기는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저처럼 퇴직 전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다면 퇴직하고 난 뒤에도 오히려 부근하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힘내십시오, 진짜. 예. 네. 예, 진짜. 아, 정말 참. 원래 어쨌거나 이 예. 사이머스키 잘 되라고 제가 예. 북 한번 쳐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엄마, 예, 이 북 소리 듣고 예. 잘 될 겁니다. 예, 예. 저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예.